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해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목포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용역사의 조사 연구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며 공론화위원회의 편향성, 회의 운영 방식, 목포시의 지나친 개입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또 대책위는 시내버스 공영제가 공공성 강화의 해법이라며 공익감사 청구 등을 통해 향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